안녕하십니까. 유쾌한 쪽지게 도사 권중수의 절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지간의 사랑 이야기 끝판왕 경산 환승사로 찾아가 볼까 합니다. 정말 사랑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사찰이 바로 팔공산 자락에 있는 환승사입니다. 환승사 대웅전 보단에는 중생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운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웅전 보단을 만들 당시 조선의 유교사회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부부 유별이다, 이런 이성 간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드러내기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환승사 보단을 보면 부부 또는 남녀지간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벌써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떤 제도나 이념이나 종교로도 이성 간의 사랑을 규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 조각이 바로 환승사 보단의 조각입니다. 옛 사람들은 남녀지간의 정을 사물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조각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은근한 애정, 또 노골적인 사랑 등등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환승사 보단 측면에 있는 아름다운 연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꽃 속에는 쌍을 이룬 물고기가 연잎 사이로 헤엄치는 평범한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쌍을 이룬 물고기는 부부의 화합,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송이의 연꽃은 부부의 화목과 사랑을, 많은 씨앗이 든 연밥은 다자, 다복, 즉 자식 많이 낳고 봄 많이 받으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뭐 이 정도라면 별거 아니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조각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강도가 제일 센 낯뜨거울 정도로 대담한 성적 묘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헐! 아, 정말 놀랍습니다. 보단 전면 중앙에는 한 쌍의 오리가 활짝 핀 연꽃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일반적으로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이 중요합니다. 춘정이 발동한 흰 수컷 오리는 암컷의 등을 타고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은 곧 새가 교미를 한다는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낯뜨겁기 충분한데, 어이, 이게 뭡니까? 연꽃 가지 위에 이 광경을 바라다 본 작은 물총새는 갑자기 뭡니까? 춘정이 발동했나 봅니다. 에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야, 너만 마누라 있냐? 나도 마누라 있다. 이렇게 시샘하듯 수컷이 반대편에 있는 물총새 암컷을 불러들이니 암컷이
막 날아오는 그런 모습을 조각해뒀습니다. 참 가히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허이, 참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도 부처님 발밑에서 벌어지다니, 헛거참. 하이, 그러나 재밌죠? 이런 사랑의 열기가 넘치는 공간에는 식물도 화목해져 싱싱한 연잎 사이로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더니 그 사이에 다산을 상징하는 연밥이 결실을 드러내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연못 일상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보면 사실적이면서도 상상을 뛰어넘는 기막힌 부부 사랑의 이야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참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대단한 그런 조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단 전면 좌측에 있는 한번 조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암수봉황이 휘어진 열리지 꽃가지 속에서 아름다운 꼬리를 교차하면서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미란 말 자체가 동물이 서로 꼬리를 주고받는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수컷 봉이 암컷 황의 머리를 아주 이렇게 크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장면을 대단히 대담하게 표현을 했죠. 특히 봉황 뒤 활짝 핀 열리지 꽃은 더욱 깊은 봉황 부부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거들고 있습니다. 열리지는 뿌리와 줄기가 각기 다른 두 나무가 붙어서 하나가 된 가지를 말하는데, 춘추 전국시대에 송나라 한빈과 그의 아내의 고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이규보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열리지에 꽃피니 봄이 늦지 않고, 라고 해서 그 부부의 애정관계를 열리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우측, 전면 우측을 살펴볼까요? 벼슬이 붉은 단정학 한 쌍이 여유롭게 쉬고 있는 조각입니다. 중년 부부의 봄날 꽃놀이인가요? 부부 사랑을 꿈꾸는 동심아인가요? 활짝 핀 여러 송이의 꽃과 봉오리는 부부지간의 화합과 다복, 무병장수를 일러주는 듯 합니다. 원래 단정학은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이 세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고 부부애를 과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새로 여겨왔습니다. 학은 한 번 짝을 맺으면 부부가 평생 해로하고 늘 가족 단위로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의 사랑을 받아온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보단에는 코끼리의 힘이라든가 기린의 풍은, 개의 과거 장원급제, 사슴의 복록, 새 꽃과 새를 통한 가정의 행복 등등 모든 중생의 바람을 환성사 대웅전 보단에 가득히 표현하여 중생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이처럼 환성사 보단은 부부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화끈하게 보여준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세요.
하십시오. 예. 유쾌한 쪽집게 도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